정월 대보름은 설명절 다음에 오는 민속명절로서 예로부터 이제 상원이라고 하였고 또 옛날에 먹는 민족 음식을 상원채라고 하였습니다. 정월 대보름 명절은 보통 14일부터 시작되곤 하였는데 14일을 작은 보름이라고 하였고 15일을 큰 보름, 대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날에 이제 우리 민들은 새해 행운과 풍작이 들기를 바라는 이런 소박한 염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례적인 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4일 날에 진행하는 낙가리떼 세우기와 15일 날에 진행하는 이 달맞이, 이 쥐불놀이라고 하는 횃불놀이, 그리고 이제 이 과일나무 시집 보내기와 용알둥이 등이 있었습니다. 이날에 우리 민들은 이 여러 가지 그 특색 있는 민족 음식들을 이 만들어 먹곤 하였는데 약밥, 찰밥, 이 부름 깨기, 나물 반찬, 이 그리고 이제 기발 기술과 이 국수, 엿둥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들은 이날에 여러 가지 민속 놀이들을 진행하곤 하였는데 연 띄우기, 바람개비 돌리기, 다리밟이 놀이, 넛다리 놀이, 그리고 수레 싸움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날 저녁이 되면 뒷동산에 올라가 쟁반같이 떠오르는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새해에도 이제 행운이 차려질 것과 풍작이 들기를 바라는 이런 소박한 염원에서 달 구경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민들은 끝없는 희망과 행복 속에서 이 달맞이를 하면서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